오는 2학기부터 제주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 수업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학생 백신 접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중학교.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 2개 학년만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188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이 학교를 비롯한 27개 학교는 여전히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는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로 바뀝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등교와 원격 수업을 번갈아 하면서 학습 격차가 커지고 교우 관계나 사회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여름방학 때까지 고3 학생과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끝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 학기 전면 등교 수업이 희망으로 함께 손잡고 학교 현장에 안전과 건강을 충실히 채워나가겠습니다. 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8억 원을 활용해 일선 학교에 방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들은 전면 등교를 반기면서도 방역 강화와 밀집도 최소화 등의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나니까 급식이나 아니면 뭐 바깥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인원 조정을 하면서 뭐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백신 접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불안 요소입니다. 한편 이성문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제학교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들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교육감 3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리와 대입 수능이 끝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